오늘은 징렌지에 바로 발렌타인데이죠.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함께하는 찐메이나 김미나 김톡톡씨예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5급을 같이 공부할 거예요. 네, 주원스님, 동동동님 많이 오시네요. 반갑습니다. 아까 방금 인사했는데 오늘은 징렌지에죠. 서로 뭐 님은 추너치아 칼리마 초콜릿은 좀 먹으셨나요? 제목 자체가 초코볼 국밥님이 있는데 초코를 오늘 국밥처럼 드셨나요? 네. 주원스님 반가워요. 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제 지난 언제였지? 일요일이었죠. 그죠? 1월 2월 14일에 했던 시험에 대한 12일이었나? 그거 이제 대한 이제 공고를 같이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살짝 한번 다시 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많이도 오시네. 징렌지에. 네. 但是如果巧克力吃多了会发胖。 发胖，可以冻住一个学期，要少吃点儿，조금만먹고剩下的남은거는송老师선생님이주는걸로怎么样？어떻습니까？선생님이먼저先要减肥，먼저살펴야겠죠？자그럼같이한번공부해보도록할게요。你好，네，먹고싶어요？나눠주기싫어요？ 많이 오시네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 뭐가 나왔나 같이 볼 텐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동사에 그 청취에 나왔었던 애들 같이 공부해 볼 거거든요. 시험에 처음에 있는 단어는 쉰단인데 제가 그 독해이긴 하지만 간간이 독해 공부하다가 이제 단어 공부하다가 이 단어는 5급을 위해서 남겨놓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4급하고 5급하고 거의 모든 시간이 다 일치하는데 5급 시험을 위해서 남겨놓은 시간 단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순 단위, 바로 이 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또 같이 강조했던 표현들이 ABC 때 같이 나왔더라고요.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다들 반가워요. 네, 위드 123님, B94A0115님, 빅스마일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많이 오시네. 반갑고요. 재밌게 같이 채팅하면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쉰 단위는 바로 순 단위죠, 순. 바로 쫑쉰 할때 쉰인데요. 여러분, 쫑쉰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순이죠. 중순. 중순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아빠는 다음 달 중순에 돌아오신다. 그럼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아빠는 다음 달 중순쯤 돌아오신다. 한국말 시험이에요. 다음 달 중순에 돌아옵니다. 下个月 쫑쉰回来라는 것은 중순 언제이죠? 다음 달. 요게 만약에 본문에 나왔다면 보기에는 15일 左右, 15일 정도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15일 전으로, 네, 아우 너무 잘했어요. 빅스마일님 115일쯤. 자, 그러면 쫑쉰이 15일 전이라면 그럼 요 전에 쌍쉰은 언제일까요? 만약에 본문에 쌍쉰이 났다. 그 보기에는 뭐라고 나올까? 쌍쉰. 상순은요? 상순. 시간 좀 드릴게요. 약간 좀 시간차가 있어, 그죠? 상수는 무엇일까요? 네, 끼룩끼룩님. 네. 저번에 만났었는데 LEM 어머니. 아, 상순 맞아요. 예쁜 나님. 네, 상순. 상순은 언제쯤일까? 상순 언제쯤일까? 아, 상상이 2월이 남겠다. 아, 그렇지. 아, 웃겨. 중순이 15일 정도쯤이면 그는 다음 달 상순에 돌아오는 걸까? 상순하면 下个月 초가 되겠죠. 초가 뭐죠, 여러분? 다음 달 초가 되겠죠? 초. 초를 또 찾아야겠네. 초가 어디 있을까요? 초종을 아예 찾아야겠네. 초종. 당황하지 말고. 다시 한번. 초종. 됐다. 그래서 요거 초만 살려놓을게요. 초. 여러분이 먼저 쳤네요. 네. 위드 123님, 동동동님. 다음 달, 예, 달, 초! 외우는 거고. 그러면, 시아쉬는요? 시아쉬는 바로 하순이죠. 그럼 그는 다음 달 하순에 돌아와. 라는 얘기는 다음 달 말이죠. 우리는 말했을 때 중국에서는 예쁜 나님 30일쯤. 그렇지. 다음 달, 뭐죠? 끝을 써서. 디 다음 달디 이거 쓰는 거죠. 시아가 위에 디. 그래서 요거 좀 여기 다 나왔어요. 보기에 같이 그 같이 알아주세요. 상순은 상순, 즉 다음 달 초. 그 다음에 시아쉬는 하순으로서 시아가 위에 디 다음 달 말. 그 다음에 쫑쉬는 15일 左右, 15일 정도쯤. 그래서 중간쯤. 이게 바로 중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표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 이제 돈 관련 표현들 시험 뭐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야진입니다. 중국 가면 여기저기서 많이 야진을 요구하죠. 예를 들면 이 호텔에 숙박할 때도 야진을 요구하고
뭘 빌릴 때도 야지 요구하고 예 니하오 예 유제님 예아 커트로프님 완샹하오 네 반갑습니다. 야진은 어디서 많이 요구하지 여러분? 집주인들도 그지 야진 달라 그러죠. 잠깐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해서 요거 좀 사이즈는 키워볼게요. 요 정도 되면 여러분 그 채팅창도 좀잘 보이시죠? 이제 사이즈가 잘 보실 것 같아요. 그치? 그렇지. 위드비섬이 잘했어요. 바로 보증금이죠. 보증금은 야진이라고요. 야진을 내다 할 때는 바로 이 치어우르슨이라죠. 채팅창만 커. 내용들은 다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네. 광동 집주인이 그렇죠. 치어 야진. 그, 저, 뭐지? 보증금 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짱띠, 쭈진에서 쭈진이 바로 임대료입니다. 임대료를 짱띠 하면 낮게 떨어뜨리다 되겠죠? 그다음에 뭐 구매할 때 이번에 享受 优惠가 나왔어요. 优惠하면 우회, 우대 활동을 누리다 했고요. 마지막 카이즈가 뭐죠? 카이즈. 네, 시향양님 반가워요. 오늘도 와줬네. 반갑습니다. 시험을 잘 보셨죠? 시향양님 시험 잘 봤어요? 네. 네. 그렇지. 혜택을 누리다. 享受 优惠 혜택, 우대 혜택을 누리다. 그다음에 카이즈 뭐죠? 카이즈. 카이즈 뭐죠? 카이즈. 카이즈 하면은 지출이에요, 지출. 그래서 지출을 지에성 한다고 그러죠. 이따 제가 이따 지에성. 지출을 좀 지에성 줄이세요 할때 돈을 아끼고 줄이다라는 지에성하고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왜 줄여야 될까요? 이 카이즐가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카이즐 꾸었다. 너무 과대하다. 크다. 네, 지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카이즐 하면 지에성이라든지 꾸었다. 좀 과도했다. 너무 많다. 요렇게 이제 많이 활용이 돼요. 이 밖에 밑에 감정들은 이제 그 감정 표현들이 ABC때 같이 나왔던 걸 제가 같이 묶어왔거든요. 깜짝 놀라다는 추징이라든지 반대라다는 반대 이런 거 이제 사급 단어가 다시 되고 이한이 뭡니까? 이한. 걔가 오지 않아서 이번 영화 너무 재밌었는데 같이 보지 못해서 지하철에서 보고 있어요. 선생님은 직접 보고 싶은데 지하철에서 봐야 되니까. 그치? 유감이다. 너무 잘했어. 유감스럽다 할때 이한 잘했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쯔하오는 무슨 뜻? 쯔하오. 쯔하오는 저희 임지호 선생님 이름 발음이 좀 비싸죠. 그쵸? 쯔하오. 쯔하오는 뭐죠? 쯔하오. 스스로 하오. 그렇지. 뭔가 내가 최고다. 하오. 뭐 호화로워진 느낌.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다 라는 그럴 때 이거 쓰입니다. 쯔하오. 네. 그래서 왜 하고 많이 쓰입니다. 왜. 예를 들어 워 왜요 있다. 요 这样的朋友，这样的朋友，이런친구가있어서很自豪，아주자부심을느끼다，만족스럽다，요럴때自豪를쓰는거죠。예，自豪感，예，만족감，자부심，네，잘하셨어요。그래서좀약간몇가지이제청취나왔었던단어들같이정리해봤어요。처음에쉰다니같이공부했고，돈관련표현들，감정관련표현들같이봤고요。그다음에독해가이게 독해가 어떤 친구들은 되게 쉽게 풀었다고 하고 어떤 친구들은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쉽게 푼 친구들은 반드시 공부한 친구들이겠죠. 왜냐하면 본문 내용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본문 내용들은 막 육급 단어가 너무 많고 전문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용적인 면에서 스토리를 막 해석하고 있자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쉬웠다는 친구들은요, 바로 호응관계를 제대로 암기하고 있었다. 내용은 너무 어렸지만 이 단어는 얘랑 짝꿍이다라는 호응관계가 딱딱딱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같이 준비해봤거든요. 아 우리 예쁜 나니 네, 열심히 풀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안에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한번 앞에 내용 해석해볼게요. 주의어 구비하고 있다. 시엔민더 선명한 분명한 전통 땡땡을 가지고 있다. 네, 맞아요. 독해에서 좀 어려웠어, 그치? 단어들이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근데 이제 나머지 이제 호응관계로 보자면 되게 쉬웠거든요. 자, 구비하고 갖추다. 뭐를 구비하고 갖추냐? 요걸 이제 찾는 겁니다. 뭘? 전통의 특성, 특색을 갖추다인데, 왜냐면 이 쭈요라는 이 동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 쭈요의 특징이 있는데, 이 쭈요는요 뒤에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주의어는 구별 갖추다니. 예를 들어서 주의어 특징, 어떤 특징을 갖추고 있다. 주의어 优势, 우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어떤 좀 추상적인 것들을 갖추고 구별하고 있다 할때 그때 주의어를 씁니다. 그래서 특색을
구비하고 갖추다. 이건 잘 어울려요. 근데 양식은요, 양식 디자인으로서 이런 것들, 이제 양식 디자인,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양식은 쓰잖아요. 혹시 양식을 뭐 어떤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 그럴 때에는 요 그냥 쓰시면 돼요. 주요는 쓰지 못해요. 요 양식, 어떤 양식이 있다. 그래서 디자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요는 추상적인 거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답이 A가 되겠고요. 네, 1점 획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일단 링위 하면 무슨 뜻이죠? C에는 링위, 링위는 뭐죠? 링위. 他在这个领域科学领域付出了很大的贡献，我做出了很大的贡献。 그렇지. 그는 이 과학 영역, 이 영역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만들어내었다 해서 영역 분야 할 때 링위 쓰고요. 마지막에는 요 징징은 잠깐 좀 여쭤볼게요. 징징하고 펑징이 함께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빈칸이 뭐가 있었냐면, 그때 빈칸이 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래, 1, 2로 해보자. 1, 칸, 징징일까요? 2, 펑징일까요? 펑징. 펑징은 풍경 경치. 풍경 경치는 보통 뭐 한다 그러지? 펑징은? 천천히 저 기다려줄게요. 네. 펑징, 마음이 급하지. 폰이 채팅이 너무 늦어요. 저는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펑징은 뭐지? 펑징은 풍경 경치를 오늘도 배웠는데 수업 시간에. 감상하고 즐기다. 그렇지. 좋은 쓰임 너무 잘했어. 감상하다. 그래서 감상하다 하면 신상 쓰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펑징 말고 또 뭐가 있지? 징으로 시작하는 징서 이런 것도 있죠. 그죠? 풍경 경치를 감상할 때는 이거 쓰고요. 그럼 이거 징징은요. 예를 들어서 我昨天看到了发生交通事故的情景. 난 어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광경 모습. 그래서 이거 지금 시칭 일로 보시면 돼요. 일이 발생한 그 모습을 보다 그럴 때는 바로 이 칸을 씁니다. 칸. 우리 스터디하는 친구들도 다 공부했었고, 그지? 칸은 징징이고 펑징이나 징서는 신상을 씁니다. 요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바로 쥐여 때문에 쥐여 무슨 뜻? 구별 갖추다. 뭘 갖추다? 추상적인 것과 호응이 된다 해서 쥐여 特色, 특색을 구비하다. 이렇게 둘이 호응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었던 그런 문제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明白了吗? 明白了吗? 明白. 다 이해됐죠? 이제 明白. 好.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이것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풀어보세요. 두장房主要땡땡在东南部一带东南部一带저선 짜이가 있는 거 봐서 뒤에 뭐가 옵니까? 쥐페이는 약간 이제 구비하고 갖추다로써 그걸 갖추면 다른 사람을 예를 들어서 다 쥐페이러 땅라오시더 条件 걔는 선생님이 된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면 쥐페이는 베이가 있잖아. 베이 준베이한테 베이 그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준비가 되었다. 이해되시죠? 근데 약간 그거는 추상적인 것을 갖고 있다는 거고 얘는 거기에다가 갖추었는데 다른 일을 할 준비까지 된 거예요. 교사의 조건을 갖추었다. 뭐 예를 들어 뭐 농구 경기를 거행할 조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조건이나 능력 그런 것들을 구별하고 있을 때는 쥐베이. 추상적인 것들을 갖고 있을 때는 그냥 쥐여 이런 거 쓰는 거고. 또 어렵지 그치? 네, 이제 답들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부카치. 네, 그렇죠. 분포되었다. 콰트로폰이 맞추셨고요. 별이마드님도 예, 분포, 분포하다. 예쁜 나님도 너무 잘했어요. 자, 이 짜이 다음에 정서명사가 없죠. 그래서 두장방, 뭔지 모르겠지만 이 방은, 이 집은 주로 어디에? 동남부 이달, 일대, 동남부 지역에 뭐하고 있느냐? 집이 이 지역에 뭐하고 있느냐? 그거 찾는 거죠. 그래서 분포, 분포하다, 갖추다라는 B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B는 준비, 구별 갖추다. 그럼 준비 什么? 뭘 갖추고 있다고요? 능력,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이 뭡니까? 条件. 조건을 갖추어서 그래서 이미 준비好了,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나 조건으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일 때 준비를 쓰게 되는 것이죠. 됐죠? 분포는 분포하다. 이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럼 展开呢? 展开是什么? A. 展开. 펼칠 전에 열게. 자격을 갖추고 있다. 너무 잘했어요. 자, 展开 하면 전개하다. 그럼 展开什么? 뭘 전개하죠? 그렇지. 열다도 되고. 뭘 전개하고 열죠? 展开. 展开. 活动.
활동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공지 공격을 전개시키죠. 근데 그 꿈을 전개하다 그건 안 됩니다. 네. 자, 그 장카이가 작년에 10월이었나 11월 달 시험에 그 책 살균 소독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소독기 안 했다가 책을 넣고 책을 뭐 합니까? 책을 펼치고 해서 그때 정답이 또 장카이였어요. 수예, 수를 펼친다, 책을 펼친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보통 이제 장카이 하면 도구마셔서 전개니까 제가 말씀드린 행사나 공격을 전개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책을 펼치다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어려운 문제고요. 사실 장카이가 보통 책은 이렇게 책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열잖아요. 이건 어떻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 뒤적거림을 열다. 이건 뭐죠? 책을 뒤적거리다. 이건 뭐예요? 아야, 어, 빨리 빨리 이거 뭐예요? 책을 아니에요 나 이거 뭐예요? 책을 열다 이거 뭐예요? 뒤적거리며 제 말이 잘못 나온 거예요? 그렇지, fun 너무 잘했어요. 펑카이, 네, 뒤적거리다. 책은 보통 이 펑카이 마슈 펑카이 책을 이렇게 뒤적거려 열다. 이거 지금은 책을 이렇게 접혀져 있던 거를 이렇게 펼쳐 열다. 그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네, 알았어요. 나 펌프는 분포하다 했고 마지막 정리는 지난 1월달 시험에도 나오더니 지금 2월달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물론 둘 다 정답은 아니긴 했지만 보기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해마다 유행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1월도 나오고 2월도 나왔으니까 혹시 3월에는 얘가 정답으로 쓰일 수도 있잖아요. 정리는 뭐를 설립하죠? 아, 몇 년 전에는 너무 얘가 좀 무섭게도 어순별이 아니고 그 단어 99번 있잖아요. 단어 가지고 백자 장문하기 거기에도 나왔던 단어예요. 그래서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정리는 뭐 가설을 성립하다든지 뭐 꿈을 세웠다든지 이때 쓰이지 않죠. 정리는 뭐만 쓰입니까? 정리. 빨리 대답해봐. 정리는 뭐만 열죠 여러분? 정리. 설립하고 세우다. 정리 전망. 누가 대답 좀 해줘요. 구호지야! 그렇지. 끼로끼끼롱이 너무 잘했어. 구호지야. 국가를 세우고 또 뭘 세웠죠? 건물 안 돼. 건물은 지엔. 건축하는 거지. 응. 또 있죠? 세우다. 나라. 그, 아니, 국가, 나라. 국가, 나라. 아, 힘들어. 하나 더 있는데. 꽁으로 시작해. 꽁. 꽁. 뭐를 설립하고 세우다. 너와 나의 관계. 아니고. 지엔리. 그건 건립하다. 아, 꽁. 꽁으로 시작해서 쓰로 끝나요. 꽁으로 시작해서 쓰로 끝납니다. 뭐죠? 꽁쓰 회사. 회사를 설립하다. 엄마가 빵집을 열었다. 그게 잘했어요. 예. 쉬 부사님. 꽁쓰 예쁜 나니 잘했어요. 엄마가 빵집을 열었다. 그건 꽁쓰가 아니죠. 그건 카이예요. 카이. 근데 회사를 설립하고 세우다 할 때는 정리를 씁니다. 정리. 예를 들어서 뭐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펀꽁스 자회사를 세웠다. 이런 것도 다 정리를 쓰는 거죠. 네, 같이 알아주세요. 잘하셨어요. 여기는 지금 뒤에 장소어입니다. 그래서 장소에 분포되다 할 때는 펀포짤 어디에 분포되다 이렇게 이제 호응이 되어서 정답이 펀포 분포하다였습니다. 분포하다. 네, 다음 세 번째 문제 먼저 또 보세요, 여러분. 성격이 땡땡한 상표는 아, 个性 죄송합니다. 성격이었는데 个性 개성이 땡땡한 상표는 넘어갈 수 있다. 아주 잘 装饰 产品 상품을 장식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그 뭐지? 그 커피집 있잖아. 커피 뭐죠? 스타벅스. 그치 거기 그 아가씨 바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개성이 땡땡한 상표는 아주 잘 상품을 장식할 수도 있는 거죠. 정답은? 네, 지금 두 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지금 세 분, 네 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답 맞습니다. 정답은 A죠. 투추. 이렇게 부각되다, 두드러지다 할 때 투추를 쓰는 거죠. 너무 잘했어요. 개성이 한국말로 하시면 뚜렷한, 부각되는 거죠. 개성이 뚜렷한 상표는 부각된. 정답 그래서 A가 되겠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투추는 형용사로 무슨 뜻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동사로서 부각하다 그지 이런 뜻이고 특출나게 하다 이렇게. 근데 형용사로 무슨 뜻이죠? 형용사로? 잘나다. 그렇지. 뛰어나다. 그래서 출서 하죠. 출서. 그지. 또 뭐가 있지?
정말 대단해. 실력이 정말 우수하지. 여보쇼. 우수하쇼? 기억나요? 여보쇼. 뭐였지? 여보쇼. 이제 사고 소리 돼가지고. 여보쇼. 뭐예요? 여우쇼. 소리 너무 비슷하죠? 여우쇼. 여보쇼. 우수하쇼? 했더니 다들 안 웃고 저 혼자 웃었어요. 그치? 모두들 반응이 땡땡. 네. 우수하다, 우수하다. 아, 보이스피싱 뭐야. 아, 웃겨. 빨리 넘어가자. 삼음절로 뭐가 있어요, 그러면? 대단하다. 진짜, 진짜 완전 대단해. 삼음절. 리아오로 시작해. 리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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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예뻐. 예쁜 나님. 예쁜 나님. 리아오. 그치. 뛰어나다. 그럼 이름절로는? 이름절로. B로 시작해. B. A, B, C 될 때 B. 니쩐. 니쩐 B. 아, 맞아요. 빵이에요, 빵. 근데 소리가 이제 급히 치세라고. 저는 돌 방자고, 방망이 방자에서, 어우, 잘했어요. 위드나님. 위드 1, 2, 3님. 네, 옷 잘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빵! 니쩐? 아니, 저도 이렇게 치네요. 빵! 몇 번째 있나? 니쩐 빵! 4번에 있다. 빵! 이렇게. 대단하다. 네. 이렇게 이제 이 투추가 뛰어나다라는 류의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동사로서 부각하다, 부각시키다 이런 뜻이고 개성이 부각된 상표가 상품에 그 뭐 할 수 있다. 아주 잘 상품을 장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채팅방이 속 터져요. 어떡하냐. 좀 약간 5초의 구조기 있대요. 저희가 곧 여기에서 다른 쪽으로 혹시 옮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제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꼬펀 볼게요. 꼬펀. B에 꼬펀 보실 때 你刚才说的太过分了 속이 터지다뇨. 방금 당신 전에 말씀하신 거 너무 꼬펀하네요. 꼬펀 뭐지? 꼬펀. 지나치다. 그렇지. 좋은 상황, 나쁜 상황. 너 방금 말한 거 너무 지나쳤어. 좋은 상황이 나쁜 상황. 지나치다네. 안 좋은 상황에서 지나치다. 오늘 이거 독해야 된다. 그치? 오늘 나쁜 상황에서 지나치다 할 때 나왔죠. 그치? 그 다음에 또 유의하면요. 예.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직 옮길지 안 옮길지는 지금 뭐 좀 다 상의 중이셔가지고 확실하진 않아요. 서초동이랑 빨리 나... 아, 강남 가까우셔. 학원이랑 가까우시니까. 네. 네. 어제 또이는 남다, 여분의 뭐 이런 뜻이죠. 또이다. 네, 남은 거는 뭐 니나서 니가 가져가라. 이게 남은 것이다. 여분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은 지에실입니다. 얘는 일성으로 지에실 지에 일성 그 다음에 실 경성 이렇게 읽어야 돼요. 지에실 이거 뭐야 시작. 지에실 다시 한번 지에실 지에실 무슨 뜻? 맞아요. 도금하면 결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튼튼하다. 너무 뜻밖이죠. 형용사. 다더 찌로우 헌찌에시. 찌로우입니다. 찌로우. 사실 전 찌로우 하면 닭고기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사실. 찌로우는 먼저 닭고기 말고 또 찌로우. 찌로우. 이쪽이 되나? 찌로우. 근육이죠. 근육. 그 근육이 굉장히 튼튼하다. 저거 근육 아니죠? 근육. 근육. 아 웃겨. 에이. 오늘 오타 대잔치네요. 선생님은 막말 대잔치, 그지? 아, 저 한 근육 합니다. 예, 제가 그 신체 검사하는 거 뭐라고, 인바디?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저한테 깜짝 놀랐잖아요. 여잔데 어떻게 근육이 이렇게 많냐. 근데 거기까지는 너무 괜찮았는데, 근데 그분이 되게 침략적인 말을 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제가 좀 근육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운동도 좀 하고, 그죠? 보기보다 애기 때 좀 육상부대 했단 말이에요. 장거리, 단거리, 뭐 머리뛰기 이런 것도 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근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환자분 오시기 전에 고기 드시고 오셨나요? 그러면 고기를, 윗속에 있는 고기를 이 기계가 근육으로 인식해서 근육량이 좀 많았대. 아, 너무 웃기지 않아? 아, 참. 아무튼 저는 근육이 많은 거지 고기를 많이 물론 많이 먹긴 하지만 그날은 고기를 안 먹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웃겨. 그 사람 너무 웃긴 것 같아. 그래서 근육이 튼튼하다. 옛날에 청취시험에 어순별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이 우산은 튼튼한가요? 가 나왔었어요. 풀어봐봐. 아, 호르몬. 호르몬 매운띠. 호르몬 문제 없고 그냥 근육이 많은 거야. 이거 맞춰봐봐요 이제. 자 문제 낼게요. 어렵게 내겠다 일부러.
틀어보죠. 아, 6번. 이제 풀어봐봐요. 이거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봐. 아, 옆에 쪄가 있어요, 그냥. 풀어보세요. 저봐. 토민더. 지시. 산. 마. 저봐. 맞춰봐요. 저봐. 지시. 토민더. 산. 마. 무슨 말일까? 이 바가 여기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죠. 여러분, 바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는 뭐죠? 뭐뭐 을르리라는 그 바를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산에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산, 뭐죠? 산. 산是什么? 산. 저봐, 토민더 산, 지시마. 왜 이렇게 잘해? 예쁜 나님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해? 야, 저봐, 토민더 산, 지시마. 어우, 위드리삼님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산, 그렇지, 준수님 맞아. 산은, 제 질문은 저 산이 뭐냐 였어요. 너무 잘했어요, 준수님. 네, 우산이야. 지켜보고 있다. 우산이야, 그죠? 이렇게 우산이 있을 때, 자, 우산 외에도 이런 것들.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또 그림 그리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헬멧에다가. 우산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한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도 있고요. 하나만 더. 얘한테도 있어요. 그럼 이거 우선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지. 손잡이. 이거 뭐 이거는? 이거 맞춰봐 이거. 이거 뭐 산? 우산이고. 이거 뭐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바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상처받았는데, 그치, 칼 넣어져 있어, 위디 리사님. 요거, 이렇게 칼이 바가지 아닙니다. 칼. 목걸이가 어딨냐, 여기. 이거 뭐죠, 이거? 요거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맞죠, 이거? H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그렇지, 의자. 위드 리사님 나랑 마음이 너무 통한다. 아, 예쁜 나한테 너무 우산 의자 의자 너무 잘했어. 의자 의자 880FC 크리스마스님 으트 오타 대전 치다 진짜 으트 야 그럼 이거는 으트이죠 으트 아 웃겨 이거는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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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톱 아닙니다 이거 뭐예요? 마음이 앞섰어, 그치?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요시. 그치, 열쇠 아니죠? 뭔가 일부러 오태친다는 느낌이 있어? 런칭이죠? 도깨비 칼은 뭐야? 그 이걸 이렇게 찔러야 돼? 도깨비 칼. 아, 웃겨. 요시. 자, 요 네 가지. 네, 화투라버님 잘하셨어요. 아, 너무 웃겨. 요 네 가지에 모두 공통적으로 뭐가 있나요? 얘도? 손잡이. 얘도, 요게 손잡이. 우린 등판 생각하는데 손잡이에요. 여기도 손잡이, 요 부분이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손잡이 자료가 있는 애들한테는 중3들은 어떤 양사를 쓰나요? 바로 바를 쓰죠. 그래서 요거 쪼바의 바가 바로 양사의 바입니다. 그래서 쪼바 이렇게 가는 거지. 이 하나에. 그 다음 바로 옆에 있는 토민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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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 토민더.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입니까? 산 이렇게 꾸미는 거죠. 쪼바 아까 다 맞으셨어요. 쪼바 이 한 자료 이 하나에 토민더 투명한 산 우산은 찌실마 튼튼한가요? 라고 요거 지금 찌실하다가 그림 대잔치와 막말 대잔치로 아니 막말이 아니죠. 오타 대잔치였지? 아 또 이거 지 오타 대잔치를 한번 펼치고 네, 다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답 기억나세요? 개성이 뚜렷하다 해서 끝이 투추 이거 정답이었어요. 개성이 뚜렷하다. 네. 자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독해 문제예요. 요거 이제 마치고 쓰기 문제 같이 볼게요. 안쪽에는 자 빈칸은 품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 중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안쪽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중에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질문이 저번에 정답은 이랬어요. 다시 저 빈칸에는
명사, 동사, 형용사 중 뭐가 들어올까요? 그렇지, 커트라퍼님 너무 잘했어요. 동사, 그럼 어떻게 알았어요? 동사인지? 동사. 예쁜 난이 다시 정정. 아 웃겨. 총만 아닙니다. 오늘 약간 분위기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러, 그렇지. 러를 보고 얘가 동사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우리 이렇게 얘가 품사가 뭐다, 특히 동사인 거 알 때에는 주어나 목적어의 관계를 보자 그랬죠. 그렇죠? 안에는 공기가 뭐뭐하다. 그래서 공기와 호응되는 동사를 찾으시면 좋아요. 러러러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기가 뭐할까? 그 다음에 장소가 지금 주어예요. 자 그러면 이 안쪽에 한국어로 읽어보세요. 이 안쪽에는 공기가, 한국어로 보면 좋을까? 공기가 누가 꼈었는 뭐야? 이 안쪽에는 공기가 왜이러? 에어 싸져 있다. 이 안쪽에는 공기가 에어 싸져 있다? 하는 거. A. 이 안에는 공기가 충만, 가득 채워져 있다. 충만하다. 네, 그래서 정답이 A예요. 웨이라우는 어떤 핵, 어떤 한 대상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돌다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게요. 이게 좀 헷갈리신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띠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띠치어. 지구는 웨이라우, 에워싸고 있다. 뭐를? 뭘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시험 문제였어, 맞아. 아, 니하오. 네. 아, 좀 창, 짱이한 페인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자. 지구 围绕着 그 지구는 뭘 에워싸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 뭘 에워싸고 있어? 우리가. 지구가 나를 에워싸고 있어. 지구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아, 뭔가 한국어는 되게 이렇게 시적이야. 네. 다른 거. 지구는 뭘 에워싸고 있어? 지금 여기 뭐가 있어요? 요 얘를 중심으로 수금지화, 이렇게 수금지화 목토천에 요 있잖아. 그치? 태양. 태양. 그래서 어떤 하나의 중심, 핵을 중심으로 주변을 돌고 있다 할 때 요거 외라울 씁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항성, 아주 멋진 말 나왔네. 항성. 근데 얼마 전에 되게 무시무시한 문제가 나왔죠. 바로 이 외라우가 단어 다섯 개 가지고 장문학 시험에 11월달 시험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그때 뭔가 토론하는 그런 단어들과 함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우리는 워먼, 우리는 외라우, 에워싸다. 这个, 이러한 주题, 화题, 题目, 다 되죠. 이러한 주제, 화题, 화제, 혹은 题目, 제목을 에워싸고, 讨论着, 토론하고 있다. 讨论. 네, 요렇게 이제 장문하시면 되고, 저는 요거 뭐, 주题, 화题, 이런 거 못 쓰겠다 그러면, 요 다음에 또 뭐 써도 돼요? 구체적인 화제를 써도 된다 그랬죠. 뭐, 왜이러? 예를 들어서, 환경问题, 환경. 환경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주제들을 내용을 써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거 왜이라고가 장문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이하면은 주위 주변 할 때 에워쌀 위, 그다음에 라우자는 에워싸고 휘감다인데 이 라우자는 왼쪽에 부수가 무엇입니까? 난 하루 종일 너를 에워싸고 있어. 그럼 넌 여기 있고 난 주변에 맴돈 돌고 있지. 너무 잘했어. 아 너무 웃기다. 진짜 시적이다. 네 잘했어요. 그걸 요거 뭐지? 요라우는 요 왼쪽에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무슨 사지? 이거 무슨 사예요? 이거 이거 이렇게 써보자. 이건 뭐지? 실! 그렇지. 실은 집에서 이렇게 막 길게 이렇게 막 내려놓나? 그렇지 않고 실 탈에가 있고 그 주변에 실을 이렇게 칭칭 감아두잖아. 그쵸? 그래서 실의 성질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에워싸다, 희갑다이고 오른쪽에 내가 라우, 쟈우, 샤우 이렇게 소리를 담당해야죠. 라우 에워싸다. 그렇지. 라우. 네, 잘했습니다. 네. 자 그럼 나머지 단어 볼게요. 충만이 바로 충만하고 가득하다인데 얘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심 아니고 조심하다지. 아 조심하다. 저거 위드 123님 쩌우슈에도 너무 잘 얘기죠. 쩌우슈는 앞에 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뿌리다 할 때는 쩌우슈. 그럼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얘기해봐요. 그러면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라 에어사다. 그 다음에 우리 위드 123님 얘기한 쩌우 물을 뿌리다도 있고요. 그럼 또 하나 더 뭐가 있죠? 비슷하게 생긴 거. 예쁜 나님 너무 잘했어요. 샤오. 샤오 뭐지? 파샤오 할 때 샤오. 바로 타다. 그래서 실이 있으면 휘감다.
물이 있으면 물 뿌리다. 불이 있으면은 타다. 그래서 소주가 烧죠. 烧光了. 다 타버렸다. 연소할 때 탈소자. 잘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총만으로 가볼게요. 총만은 어순배우심을 좋아하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틀린 열불난다. 아니 그냥 감마올라 감기에 걸려서 뭐 파셔 열나다 요 정도 여러분. 네. 아 웃겨. 총만은 선생님은 뭐가 가득해 보여 여러분? 총만. 응? 러시 총만 什么? 상처 안 받을게. 살이 가득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어 고마워. 야 진짜 너 모를 게 없구나. 예쁜 나님. 걸을까요? 너무 예쁘다. 걸을까요? 그렇지. 아 선생님 화투라퍼님 살 아닙니다. 지워주세요. 감성 충만. 너무 잘했어. 그래서 이 총만은 우선 신신 자신감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간에 꽉 차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총만 뭐 양광 햇살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총만 우리말의 아이칭 사랑이 꽉 차있다. 아, 총만 유머 잘 쓰진 않아요. 헌 유머 아주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총만 같은 경우에는 총만 어 하나 되거나 활이 활력이 충만하고 넘치다 이럴 때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게 뭐냐 한국어로는 걔는 자신감이 넘쳐 햇살이 가득해 활력이 넘치지 네 열정이 넘쳐 그래요. 근데 한국어로는 이런 거 같지만 중국어로는 무조건 어떤 구조? 지금 보시듯이 술목 구조로 갔습니다. 지금 나 지금 술목 구조. 그래서 동사 목적어 동목 구조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고 어순배우심에 따로 나온다면 그렇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맞죠? 에너지가 넘치는 그지. 그다음에 연장 연장하다. 연장 什么? 뭘 연장하죠 여러분? 뭘 연장시켜요? 연장 뭘 연장하지? 이런 물건들을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죠. 그치? 그치? 기간. 네, 기간을 연장하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연장시켜야 하는 게 쇼밍. 바로 뭡니까? 수명을 연장시키다. 기간을 연장하다. 그렇죠. 이렇게 기간, 시간을 연장하다 할 때 연장을 쓰는 것이죠. 너무 잘했어요. 마지막 조화는 조합, 모임 뭐 이런 뜻이고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니? 우리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 쓰기 세 문제 제가 갖고 왔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능예 어제도 배웠는데 능예는 에너지 그지? 그거는 자원의 개념의 에너지 총만하고 어울리진 않아요. 카이팡 개발하다 이럴 때 쓰이죠. 자 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워마 니능 바 젠더 제게 오급오급하니 아 예, 지금이 끝났어요. 여섯 저희가 50분까지 하거든요. 네. 맞춰봐봐요. 처음엔 늘 수라를 먼저 위대한 회사님은 정말 빨리 한다. 우리 한번 수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서 수라는 무엇이죠? 지혜죠. 지혜. 지혜는 빌리다 혹은 빌려주다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게이가 있어요. 지혜 게이는 무조건 뒤에 반드시 시세님 네. 뒤에 반드시 뭐가 옵니까? 대상이 옵니다. 누구에게 빌려주는지. 그래서 지혜게이 워도 되고 지혜게이 니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요 능이 지금 중요한 거죠. 자 니 다음에 지금 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니 다음에 요 능 있는 거 능은 품사가 무엇입니까? 맞춰보세요. 능은 품사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교만하네요. 시험 잘 봤다고. 알았어요. 축하해요. 잘 봤으니. 그렇지. 예쁜 나는 조동사죠. 그래서 조동사인 너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니넝 해서 어디 앞에? 제 앞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다면 제 게이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 명사는 워겠고 자연스럽게 마가 맨 끝으로 들어가서 저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라는 의문문이 되는 거죠. 니넝 제 게이 워마 당신 저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인데 아 망쳤다고 얘기한 거. 아 미안해 교만하다 쩌 했던 거 미안해요 뒤부치 선생님이 막 얘기했더니 미안합니다 잘못 하셔요. 그럼 이거 맞춰봐.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맞춰봐요. 자 동사 앞에 일반적으로 오는 부사어의 순서는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공부했죠. 이 순서로 오죠. 일반적으로 뭐가 옵니까? 수러 앞에 오는 부사어의 순서 뭐가 있죠? 부사
부사 그리고 그렇지 부조덕에 너무 잘했어 부조덕에 너무 잘했어 부사 조동사 또 계사구 일반적으로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는 우리 배우고 있지 그치 일반적으로는 부조덕이죠 예외적 경우는 우리 그 부교재 있는 거 따로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온 것만 정리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너희 조동사라면 마가 품사가 무엇입니까 마 더 그 더 말고 땅지 더 그렇지 잘했어 미들 이사님 자 봐봐요 마는 품사가 뭐예요 반은 뭐지? 품사가? 부사, 조동사, 계사 중에 뭐지? 오타입니다. 네. 맞아? 반은 품사. 그렇지! 계사. 잘했어요. 계사. 계사는 영어의 전치사. 그래서 전명구를 가져야 되고요. 어쨌거나 계사인 반은 지혜라는 동사 앞에 오는 거겠죠? 자, 당신은 이것을 저에게 빌려줄 수 있나요? 라는 그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젠 떠오가 나왔어요. 젠 떠. 지혜는 모르겠지만 떠오를 알죠. 떠오는 뭡니까? 떠오면 떠. 칼이죠. 지혜는 자르다. 자르는 칼 바로 가위죠. 그래서 당신 넘마 가능합니까? 맞지. 떠. 지혜 깨워. 저에게 좀 칼 좀 빌려 가위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이런 뜻이죠. 네, 가위야. 떠오는 칼이지만 젠 떠 가위입니다. 근데 이번 시험 이제 젠 떠오 나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지엔즈를 알려줬어요. 우리 뭐하다 혹시 지엔즈 공부했는지 기억나세요? 공포, 공포하다, 밝히다. 이때 제가 그때 한번 알려준 것 같은데 뿌의 의미를 해주면서 뿌 언제 이거 지은지 알려줬지? 이거 있었는데? 그렇지! 위드리사님 슈터 지엔즈 뿌 너무 잘했어요 슈터 물론 또 오타가 있긴 하지만 너무 잘했어 슈터 지엔즈 뿌 이렇게 알려줬는데 아, 시험에 우리 시험 보기 이틀 전에 알려줬나? 그치? 근데 시험에 이제 젠따오가 나와가지고 제가 약간 시험 보면서 아 젠따오도 같이 알려줄걸 그랬는데 근데 다들 또 아까 잘 알아봤다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입니다 예. 젠즈 젠따오 모두 가위죠 그래서 가위바위보가 슈터 젠즈 뽀 하는 거 읽어볼게요 시작 슈터 젠즈 뽀 네. 잘 기억해주세요 시험도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2번 볼게요 아까 어떤 분이 또 술을 다 물린 것 같은데 늘 수로 먼저 찾는 겁니다. 네, 수로 한번 찾아보세요. 수로 찾아봐요. 수로 뭐지? 알아요. 아, 너무 똑같이 올리면 안 되니까 약간 변형해서 올린 거야. 맞아요. 이 실제 시험에 라올라오 나왔어. 그렇지. 이 수로는 무엇입니까? 아쉽다, 아까워하다라는 쉬어부터 쉬어부터. 아깝다 아쉽다 근데 맞아 동사 또 있어 바로 리카이 떠나다 그래서 떠나는 것을 아쉬워한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 기본 수라는 바로 쇼부터가 되겠죠 아니 뭐 미안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또 소개해 주려고 했어요 사실 이따 찌우쥬 하면서 5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치 떠나는 거를 아쉬워하다 요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 아쉬워할까요 주어는 와 미얼 우리 딸이 이것도 얼지였지 그치 우리 아들이 쇼부터 아쉬워합니다 뭐가 아시냐면 리카이 떠나는데 누가 떠나요? 타더 그녀의 타더 3번 타더 그녀의 다음에 오는 사람 누구였어요? 그치 쪼쪼 외삼촌이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겠죠 그 다음에 요 특에는 부사가 품사가 부사니까 부사가 품사니까 아니죠 그치 맞아요 딸은 외삼촌이 떠나는 걸 아쉬워하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非常 부사 넣어주시고 그러면 원女儿非常舍不得离开她的舅舅 그 우리 딸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녀의 외삼촌이 떠나는 것을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요 찌우찌우가 나왔는데 우리 찌우찌우 말고 우리 오구션 많이 나온 사람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이건 동사야 그냥 떠나다 뭐지? 치우지우도 있지만 외삼촌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라오라오 네. 아유 이거 아닙니다 라오라오 앞에 여자분이 있어요 네. 원래 이제 외할머니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외할아버지는 와이콩이고 그럼 이제 문제 아이의 반대말 아이 친치 말고 아이의 반대말 수수는 이제 다 수수하고 친치는 4급 단어야 5급 단어는 쪄죠 라오라오, 와이꽁, 와이포 아니고 와이포가 저 라오라오 이거 또
4급 시험, 5급 시험에 넣은 걸 넣어라. 저기, 그치? 제가 지금 질문하는 건 아이의 반대말이에요. 아이. 아이의 반대말. 누구예요? 아이의 반대는 누구십니까? 아이의 반대는 얼즈가 아닙니다. 아이는 이모, 아주머니거든요. 이모의 반대말 얘기하는 거 지금. 이모의 반대말은? 이거 맞추신 분은 전화 연결 좀 한번 해볼까요? 아, 따수 삼촌 아니고요. 마음이 초조하네요. 고모! 그렇지. 너무 잘했어. 처제. 이모의 반대말이 처제가 뭐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고 아니야. 처제. 팬션날. 아, 오늘 정말 예, 너무 재밌네요. 채팅창이 정말 장난 아니다. 근데 여기서 꾸구 고모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5급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었어요. 너무 재미있지만 계속하고 싶지만 이제 4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문제 이제 풀고 우리 이제 빠이빠이 해야 돼요. 헤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함께 보세요. 마지막 문제에서 수로 한번 찾아볼까요? 저도 아쉽네요. 아, 아빠 좀 예쁜 나니 너무 웃겨. 그래, 아빠 좀. 아,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 주호스님 저한테 전화 한번 할 거예요? 우리 전화번호 알잖아. 그치? 다음에 전화 연결 한번 해보자. 너무 재밌겠다. 여기 수로 한번 찾아보자. 우리 바쁘니까, 바쁘면 제가 먼저 할게요. 농, 띄올라.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수로인 거죠. 그치? 그치? 얘가 수로고, 수로 앞에 역시 부서를 찾으셔야 됩니다. 파표. 파표가 바로 발표가 아니고 뭐죠? 영수증이 베이쉐이. 누구에 의해서? 사람이 나야겠죠? 被我 나에 의해서 다음에 弄丢了 잃어버려진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발표 아닌 거. 아, 뭔가 내가 말실수했다고 정말 계속 그런 거 같아. 푸시아웃은 어디다 놔야 돼? 푸시아웃은 불조심해서 그렇지 불소심 조심하지 않아서 이거 누구 뒤에 간다겠지? 푸시아웃은 품사로 따지는 게 아니, 물론 부사어긴 하지만 품사로 따지는 게 아니고 그지 조심하지 않은 사람 뒤.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남동생이 조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건 품사보다는 주체자를 찾아가는 게 좋아요. 영수증이 조심하지 않아서 나한테 뭐 잃어버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누가 조심하지 않았어? 워프샤오싱.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게 됐죠? 그래서 사표. 영수증은 빼 워프샤오싱. 저에 의해 조심하지 않아. 弄丢了. 잃어버렸다. 그때 어떻게 나왔었지? 스활러 이렇게 났나? 스포러 났나? 스활러 스포러 이렇게 찢어져서 망가뜨려졌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약간 변형해서 농띄올러 잃어버렸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아, 2분 남았어요. 네, 문제 다 풀었어요. 이제 너무 재미있네요. 사실 오늘 많이 안 오실까봐 제가 걱정해가지고 우리 조교 아이들한테 많이 좀 와줘 그랬는데 이제 정말 많이들 오셔가지고 저 마음이 너무 기뻐요. 많이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 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도 5시에 있으니까, 아, 알림도 해놨어. 너무 고마워요. 네. 욕취. 아, 뭐에, 非常开心. 욕이스. 저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같이 재밌게 공부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1분 저이니까 이제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도 많았어요. 다음에 만나요. 아, 당연히 누구냐고 묻지 않기. 알았어. 수업 시간 한번 물어볼게. 봐봐. 짜잔, 네, 짜잔, 안녕, 방송 눈녀입니다.